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이값의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렇죠? 사이값의 정리는 이제 핵심만 좀 얘기를 하면 이거야. FA라는 값이 있고 B라는 값이 있어. 알겠지? FA나 FB라는 거는 X equal A였을 때 Y값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X equal B였을 때 Y값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두 개의 함수값이 곱이 함수값의 곱이 0보다 작다면 이런 얘기가 되겠지. 0보다 작, 두 개, 어떤 곱이 0보다 작다라는 거는 두 개의 구가 뭐하다는 거니? 그렇지, 이렇게 반대하는 얘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건 결론적으로 여기가 이렇게 X축이 있고 얘가 A고 얘가 B라고 했을 때 그렇지, A가 만약에 음수면 B는 양수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그쵸? 그렇게 돼버리면은 X축을 반드시 뭐할 수밖에 없다?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 얘기는 아 x가 a에서 b 범위 사이에서 여기 사이에서 최소한 하나의 근은 무조건 가져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의 근은 갖는다. 이게 사이값의 정리야. 그래서 왜 적어도라는 말은 왜 나오냐면은 얘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라는 말이 나온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뭐 A가 만약에 FA가 여기고 FB가 여기다라고 했을 때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적어도 하나의 근을 갖는다. 이게 바로 사이값의 정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관련 문제를 좀 풀고 다음 마무리 합시다. 자, 79쪽에 1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주어진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반드시 갖는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최대값과 최소값 반드시 갖는, 자, 1번 보니까, 1번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fx라는 게, 자, x분에 뭐라고 되어 있니? x 몇 제곱이라고 되어 있어? x3제곱이야. 자, x3제곱이고, 이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다 라고 보여지네. 그래, 안 그래? 그럼 너희들 이제 이걸, 얘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약분돼서 fx는 뭐라는 얘기니? x제곱이란 얘기야. 단, x가 뭐만 아니면 되는 거야? 0만 아니면 되는 거지. 즉, 분모가 0만 아니면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분모가 x가 0일 때, 뭐, 어떤 함수값을 따로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잖아. 안 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는 0에서의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는 뭐 fx이고 x제곱이니까 그래프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는데 여기 구멍 뚫리고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됐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2, 뭐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최대값은 여기 마이너스 2나 플러스 2라는 값을 가질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최소값은 모른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그래서 1번은 갖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 얘는 뭐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가 있는데, 1차 함수야. 1차 함수는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얘들아? 올라가는 거잖아. 얘가 지금 양수니까 지금 증가하는 함수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양 끝값이 지금 뭘로 돼 있어? 그렇지, 0하고 1이 열린 구간으로 돼 있다는 거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최소 최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면은 이제 로그 함수네. fx가 로그 x. 로그 x 함수는 기억납니까? 어떻게 그리는지 이렇게 그리지, 이렇게. 그쵸?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뭐 10이라고 보면은 그렇지, 뭐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최소, 최대 이렇게 우리가 밝힐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4번 같은 경우 한번 계속 볼게요, 선생님. 4번은 fx는 x-1분의 1 플러스 1 그리고 0,2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아이쿠야. 그러면 얘는 뭐 니네가 다 알다시피 어디가 정근선이니? 1,1이 정근선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네. 그렇지? 그리고 얘가 이제 양수니까 이렇게 이제 가겠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0에서부터 2니까 여기서부터 뭐 얘를 2라고 하면은 뭐 이런 정도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최대도 뭔지 모르고 최소도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함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5번. 와, fx가 3의 x제곱이라고 했다. 그치? 3의 x제곱은 지수함수. 지수함수는 우리가 알다시피 증가나 또는 감소만 되잖아. 그치?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고요. 밑이 0에서 1 사이면 감소가 된다라는 얘기지. 그치? 증가만 되거나 감소만 되는 거는 양극값이 최대값 현값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양극값이 무슨 구간입니까? 열린 구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문제 보니까, 자, 2번 문제는 너희들이 이제 실제로 사익값 정리에서 뭐, 잘 만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방정식 x세제곱, 자, x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v 이퀄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있다. 얘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고 하는데 그 실근을 어디서 갖겠니? 이런 말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봐봐. 자, 지금 너희들이 문제의 의도를 잘 이해를 해야 돼. 문제를 뭘 이용했냐면 얘는 지금 3차 방정식이야.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어떤 우리가 이제 근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근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근을 구해야 돼, 근을. 그렇지? 그럼 근을 구한다는 거는 당연히 얘를 뭐 해야 되는 거야? 뭐 졸제법을 쓰든 뭐 하든 뭐 그렇게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근의 개수를 물어볼 수가 있겠지, 개수를. 개수.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근의 개수를 만약에 물어본다, 3차인데,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야? 인수분을 하면 무조건 하나는 무조건 나와야 돼. 하나는 나오고 2차를 갖다가 뭐 하는 거야? 판별식만 해버리면 되겠지. 왜? 7근의 개수만 내가 궁금한 거니까. 그래서 근을 만약에 구하라고 하면 실제 근을 구해야 되니까 인수분해와 그 다음에 조리제법을 이용을 해서 답을 구해야 되는 거고, 근의 개수를 구한다 그러면은 인수분해와 그 다음에 판별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답을 구한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근의 위치잖아, 위치. 어디에서 근 하나를 갖겠느냐? 지금 그런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서 지금 문제는 다양하게 지금 뭐 했습니까? 제시를 했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1, 0, 0, 계속 제시를 했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 아까 그 의미야. 자, 만약에 얘가 2라고 1하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갖다가 fx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f1의 값과 f2의 값을 구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선생님, 여기가 열린 구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은, 뭐, 얘가 1이고, 얘가 2야. 근데 F1은 이렇게 되고, F2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근의 위치를 구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상관은 없지. 그치? 그러니까 이 값이 포함되지 않다 하더라도, 근의 위치는 어쨌든 간에,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다라고 판정이 된다면은, 어쨌든 그 사이에서 근을 갖기는 하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뭐 한다? 근을 구하겠다. 그리고 두 개의 함수 값의 부호가 반대인 거를 확인을 하면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이 사이에서 반드시 근을 가져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그리고 이게 이제 사이값 정리가 이제 허용이 되려면 사이값 정리가 이제 우리가 그 개념을 사용을 하려면 연속함수만 가능한 거야. 연속함수만 가능한데 얘는 지금 몇 차함수입니까? 3차 함수죠. 3차 함수니까 당연히 연속함수라는 것도 굳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학교에서 사실 이런 그이 사익값 정리 관련해가지고는 서술형 문제가 잘 나오는 편이야. 왜잘 나오냐면은 계산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어떤 그러한 조건들을 명확하게 뭐 해줘야 돼? 밝혀줘야 돼. 알겠지? 밝혀주는 걸. 하여튼, 일단은, 뭐, 처음에 개념 배울 때는 전반적인 흐름만 이렇게 배우고, 다시 공부할 때는 그런 디테일한 거까지 다 신경을 좀 써가지고, 깔끔하게 해야 되겠지? 자, 1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니?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2 집어넣으면 8하고 2니까 10에서 이거 빼니까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래, 안 그래?
그치? 결론적으로, 아, 이 사이에서 뭐겠구나? 근을 갖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고, 나머지 값들도 다 넣어보시면 됩니다. 막 x, 즉 f, f를 fx라고 해보면 f-2, -1, -1, 0, 그 다음에 그러니까 f-2부터 3까지를 다 넣어봐야 돼. 알겠지? 일단은 다 구해보시고 거기서 이제 함수값을 찾아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사회과 중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2번 문제야. 개념은 별거 없지, 그치? 두 개의 함수값이 서로 부호가 반대이면 그 구간에서 반드시 적어도 하나의 근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자, 3번 문제 넘어갑니다. 3번 문제가 이제 이 사회값 정리를 조금 더 어렵게 나오려면 3번처럼 이제 이렇게 활용돼 가지고 나오는 건데, 3번을 한번 보면 연속함수 fx에 대해서라고 일단은 밝혔고요. fx가 fx하고 f-x가 똑같다는 얘기야. 이거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걸 무슨 함수라고 합니까? y축 대칭 함수라고 하겠죠. 그렇죠? y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라는 거는 우리가 즉 x에서 음수 쪽만 또는 양수 쪽만 두 쪽에 둘 중에서 한 쪽만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면 나머지 한 쪽은 그거를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되겠지. 그렇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F1하고 F1 곱하기 F2가 0보다 작다라고 했고, 그 다음 F3, F4. 자,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힌트를 줬습니다. 이랬을 때 FX equal 0은 적어도, 적어도라는 말은 당연히 최소한이라는 말이 되겠지. 즉 최소값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야. 알겠지? 적어도 몇 개의 근을 갖느냐? 그러면은 근의 개수의 최소값을 한번 뭐 해봐라? 구해봐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x축이고요. 얘를 우리가 이렇게 y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고 나서 2라고 2가 뭐라고 했어, 얘들아? 부호가 반대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2라고 2가 부호 반대면은 얘가 플러스일 때 얘가 마이너스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얘가 마이너스일 때 얘가 플러스일 때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두 번째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선생님 그림을 두 개를 그려서 동시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F1이, 얘는 F1이 양수야.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양수니까 이 정도 잡아줄게. F1. 그 다음에 F2는 음수야. 그리고 F2는 음수면 얘가 2라고 잡아주고, 얘를 뭐이 정도 잡아줄게요. 괜찮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F1이 뭐 음수, F2가 뭐 양수, 이렇게 볼수 있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거는, 일단은 이거는 알아. 이거 이렇게는 알아. 이렇게는. 뭐를 알아? 이렇게는 우리가 알수 있겠지. 얘가 막 곡선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또 추가적으로 얘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도 돼. 근데 이거는 적어도가 아니라 최대한을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적어도일 때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냥 그리는 게 되겠지. 그 다음에 3하고 4하고가 또 뭐가 되는 거니? 반대 개념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 3하고 4하고 반대 개념인데 이 상황이라면 얘가 3이고요. 얘가 4가 될 것이야. 그치? 자, 우리는 지금 뭐를 구하냐면은 최소값을 구하, 최소값. 최소값을 구한다는 건 뭐냐면은 명확하게 부호가 밝혀져 있는 쪽이 아닐 때는 최소한의 값을 생각을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라면은 F3이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니? 양수가 F3이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어. 그래 안 그래? 근데 최소한의 것을 따진다는 거는 F2하고 F3이 같은 부호다 이렇게 보는 게더 최소값이 되겠지. 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올라가면 근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런데 F2하고 F3의 부호가 반대다라는 조건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쵸?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의 근을 따지기 위해서 F2와 F3을 같다라고 봐버리는 게더 좋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F4는 당연히 양수가 돼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를 넘어서는 거는
다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지, 다시. 다시 내려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최소화하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계속 증가를 유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오는 것도 당연히 이렇게 올 수도 있겠지, 이렇게. 왜? 0하고 1 사이의 어떤 관계를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으니까. 그치?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근이 또 생기니까 근이 일단 우리 최소한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냥 얘가 뭐이 정도 양수다, 이렇게. F0도, F1도. 쉽게 말하면 이렇게 딱 부호가 반대다라고 말한 1하고 2 사이, 3하고 4 사이가 아닌 이 구간, 그 다음에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얘기야? 같은 부호로 생각을 하자는 얘기지. 그래야 최소한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뭐 이거에 이제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어쨌든 그러면은, 자, 양수 쪽에서 몇 개가 생깁니까? 이렇게 근이 여기서 하나 생기고, 여기서 하나, 두 개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쪽도 몇 개가 생겨? 이쪽도 두 개가 생겨서, fx는 적어도 4개의 근은 무조건 가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더라도 F2하고 3은 우리가 그냥 같다 생각을 하고 4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얘가 4니까 아, 1하고 2 사이에 3하고 4 사이에 두 개의 근을 갖고 얘도 그냥 같다라고 보자는 얘기지. 부호가 같다고, 부호가. 함수값이 같다는 뜻은 아니고, 부호가. 그러면은 이쪽에서 근을 두 개를 가지니까 이쪽에서도 두 개의 근을 가져서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몇 개가 돼야 된다? 네 개가 돼야 된다라는 결론은 바뀌지가 않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충분히 문제로 아주 나오기 좋은 문제니까 그렇게 일단 아시고 얘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는 81쪽에 3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4번으로 한번 넘어가서 계속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엑스에 대한 다음 함수 fx가 다음을 만족시킨다. 그랬죠? 그러면 자, 가, 리미트, x가 a로 갈때 x분의, 뭐라 그랬니? fx가 1이다. 자, fx가 1이다. 또 하나는, 나는, 마이너스 1로 갔네요. x가 마이너스 1로 갔을 때, fx는 2분의 3이다. 3분의 2다. 라고 했네. 3분의 2다. 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1,0에서. 자, 구간, 마이너스 1,0에서 fx라는 거는, 그렇지. 적어도 몇 개의 근을 갖겠느냐. 이제 뭐, 이런 어떤 문제가 되겠네요. 그쵸? 사이값의 정의를 조금씩 더 이렇게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우리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게. fx가 몇 함수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냥 다 함수라고만 얘기했지, 뭐,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 그치? 어쨌든 얘기했지만, 이런 문제는 상당히 너희들이 부담을 느끼게 돼. 차후에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내가 몇차 함수라고 아는 거와, 그거를 모르는 거하고 차이가 굉장합니다. 지금. 자, 어쨌든 간에 얘는 몇 함수인지 몰라, 일단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이 이제 이런 우리는 어떤 이런 극한의 어떤 그런 식을 만나게 되면 이런 극한의 식을 만나게 되면 당연히 0분의 0꼴이 되겠죠. 그렇죠? 뭐를 넣었을 때? 0을 넣었을 때.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얘하고 얘도 뭐가 되는 거야? 0분의 0꼴이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게 뭐냐면 아, fx라는 거는 여기 있는 x 얘를 반드시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인수. 그치? 인수로 반드시 가져야 되고 여기서는 얘가 이제 넘어온 뭐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져가 반드시 가져야 돼. 이해되죠? 얘네들이 인수로 만약에 안 가지면은 얘가 그 값을 이렇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0분의 0꼴이 돼서 0 되는 x 값은 인수를 없애줘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몇 함수인지 모르니까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렇지. 이거 곱하기 그냥 gx라고 한번 해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fx라는 거는 어떤 gx가 얘도 몇 차인지 모르지만 여기에다가 이거하고 이거를 곱한 거, 이 전체를 갖다가 거기는 fx라고 하자. 이러한 식을 일단 만드는 게 일단 어색합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알겠지? 근데 무슨 뜻인지는 이해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거 넘어온 친구, 그 x 플러스 1. 자, 이거 두 개를 일단 무조건 인수로 가져야 된다. 이거잖아. 그러고도 얘가 몇차 함수인지 모르겠어. 얘가 만약에 이제 그러고 나서 얘가 뭐 3차 함수다. 그래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그럼 여기다가 뭐 ax 플러스 b 이렇게 놔버리면 되는 거야. 3차 함수라고 하면. 4차 함수라고 하면 ax 제곱, bx c 이렇게, 플러스 c 이렇게 놓으면 되겠지. 왜? 실제 실로 놓는 게 편하니까. 알겠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몇 함수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이렇게 식을 놔야 됩니다. 선생님, 지금 이거 왜 굉장히 오래 설명하고 있냐면은 왜 이렇게 식을 놔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너희들 좀 해야 돼. 알겠지? 자, 식을 이렇게 놨잖아. 우리가 식을 놓는 이유는 뭐냐면은 뭐하고 계산하는 거지, 얘들아? 그렇지. 다른 목적이 아니야. 계산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림자를 가지고는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없잖아. 그 사람의 실체 모습이 나타나야 잡든지 뭐하든지 만나든지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림자만 어른어른거리는 거 가지고는 뭐라고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fx라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 어떻게? 이렇게 실체가 어쨌든 식을 만들었어. 물론 gx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당연히 얘를 갖다가 여기 fx에 올리는 거죠. 올리면 리미트. 자, x가 0으로 갈때 x분의 얘는 x 플러스 1 곱하기 gx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러고 나면은 얘는 이제 약분할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0 집어넣어서 그때 뭐가 되는 거야? 2 곱하기 뭐가 되는 거니? g 0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값과 구한 거 같은데 얘가 얼마나 그랬니? 얘가 1이라고 했어. 결론적으로 아, g 0이라는 거는 2분의 1이라는 값을 겠구나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같은 방법입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니까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곱하기 gx인데 자 약분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g 마이너스 1 이게 3분의 1이라고 그랬나요? 오케이. 결론적으로 G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뭐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다. 이러한 또 우리는 결론을 뭐할 수가 있다?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야. 되겠니?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사실 이 문제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F형적으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풀 때는, 이거는 진짜, 하여튼 수트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물론 굉장히 난이도 극상문제 아니고는 무조건 다 읽은 것이야. 지금 선생님이 이제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 이것들은 이제 너희들 머릿속에서 다 이루어진 내용들이야, 이런 내용들은. 그리고 문제 보고 직관적으로 답 내버릴 수가 있어. 알겠지? 자,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런 얘기야. 자, 생각해봐. 근이라는 게 뭐냐면 얘들아, fx, 잘 들어보세요. fx가 x의 x 플러스 1 곱하기 gx라고 했을 때, 이거, equal 0이 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니? 근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x equal 0에서 근이 하나가 나오고, 여기에서 x equal 마이너스 1 근이 하나 또 나오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는 모르지. 그치? 결론적으로 gx equal 0이 만약에 나오는 x 값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뭐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근이 나올 수가 있겠지. 자, fx equal 이건데 이게 0이 된다는 거는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면 되는 거잖아. 왜? 다 곱하기 관계니까. 이해되겠죠? 그러면은 gx equal 0이 되는 x 값이 있느냐라는 걸 지금 물어보는 거야, 결론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g1, 0하고 g1의 값의 부호가 어떤 상황을 알았어요? 부호가 반대다라는 사실을 알았네. 이 말은 있으면 이해해야 되겠지. 우리가 gx 입장에서 보면은 g0이라는 거는 0이라는 거는 2분의 1이라는 값이야. 그런데 g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이 정도 된다고 봅시다.
GX는 어쨌든 뭐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0하고 1 사이 어딘가에서는 GX 이퀄 0이 되는 X값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상황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한 개인지 뭐 두 개인지 또는 뭐 세 개인지 그건 나는 알 수가 없어. 어쨌든 간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근이 최소한 몇 개가 한 개 이상은 나와야 된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1,0의 닫힌 구간에서 fx는 적어도 쉽게 말하면 최소한 몇 개의 근을 갖느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개의 근을 갖는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애플적인 풀이에요. 선생님이 설명한 데 이렇게 많이 서술형을 쓰시면 감점될 일이 없습니다. 알겠죠? 약간의 이제 그 한글만 좀 이게 답지처럼 첨부해 주시면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얘를 실전에서는 이렇게 안 풀고 선생님 실전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한 번 더 이 얘기를 해서 명확하게 그냥 이해했으면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건데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와요. 0,1에서 자 fx의 근의 개수 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fx가 지금 몇 차인지 몰라. 그치?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 맞는 순간 너희들은 그렇지 좀 빠른 속도로 x하고 빠르게 스캔 딱 하고 얘하고 있잖아. 얘 x 플러스 아 그래도 얘 근 하나 얘 근 하나 근 몇 개는 나오겠구나 두 개는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고 이제 여기다가 gx 쓰는 거는 뭐 동일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얘는. 이 생각은 우리가 이제 익숙해지면 뭐 금방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이 얘기야. 문제는 자 얘가 0하고 마이너스 2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F0하고 G5하고 F1하고 이 결과하고 이 결과가 그렇지 부호가 반대니 아니면은 부호가 같니 이것만 확인해주면 되는 거야. 이것만 확인해주면. 물론 이거를 갖다가 당연히 올려서 해야 되는 게 맞아. 올려서 해야 되는 게. 그치? 올려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0을 집어넣을 때는 얘를 없다 생각하고. 왜? 어차피 얘가 자꾸 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안다면.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때는 얘를 없다고 생각하고. 왜? 아니 당연히 전체를 다 가지고 가면 누구부터 다 영영돼 버리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서 F0을 넣을 때는 얘를 없다 생각하고 이 결과만. 그러니까 난 이 책을 이렇게 딱 쓰면은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보는 거야. 거창할 거 없이 딱 그냥 자 F0 얼마지? 너는 없잖아. 그래 안 그래? 너는 없잖아. 너는 없고 우선 아까 썼던 것들이 다 그냥 무얼 속으로 그냥 아 그렇지라는 거 확실하게 아니까 F0이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아 EG0이네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잘 생각을 해봐. 우리는 지금 G0의 값을 구하려는 목적이 아니야. 그냥 단순히 얘가 양수냐 음수냐만 지금 판단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0을 입은 새 값이 이거니까 얘가 1이잖아. 그러면 양수니까 얘는 양수겠구나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거야. 내가 할 것만 해야 돼. 내신에서 시간도 없는데 굳이 해야 되지도 않을 거를 갖다가 굳이 그거 아니라고 시간을 더 낭비할 필요가 없죠. 절대 당연히 할 것만 하면 되는 거지. 이해되겠지? 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1을 하면 아 얘는 없다 생각하니까 마이너스 1의 g 뭐 x값 이게 얘는 3분의 1이니까 이거 부호 반대네 그러면 음수가 되겠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냥. 알겠지? 그래서 아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반대니까 뭐겠구나 여기서 한 개가 더 나오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렇게 두 개와 여기 하나와 총 세 개가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항상 선생님이 굉장히 쉽게 푸는 방법들은 계속 훈련을 시킬 겁니다. 학교 이제 시험 볼 때는.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FM대로 문제를 푸는 거는 반드시 너희들은 익혀야 돼. 왜? 너네 서술형 어떻게 되니까 너는 서술형 2학년 때도 없니? 2학년 때도 없어? 니네도 서술형이 없었던 적이 한 번 있었어. 그 대신 30문제를 했어. 근데 차라리 그게 낫지 않아?
생각해봐. 네가 몇 문제? 25문제? 어쨌든 25문제를 다 내더라도 투수량이 없으면 그래서 니네도 한번 니네도 지금 올해 대학 곧 올해 대학교를 가는 선배들 있잖아. 그 선배들이 고1 때 그때 고1 1학기 중간고사에서 서술형이 없었어. 그때 문제가 30문제였어. 근데 서술형은 9분점수. 이제 9분점수 있지. 근데 서술형 9분점수가 되게 웃겨. 서술형 9분점수를 무조건 주는, 무조건 뭐 잘 주냐 못 주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애들이 시험을 못 보면 좀 후하게 좀 뭐 평균 올렸다니까. 애들이 좀 잘 봐. 그러면은 깔끔하게 해서 하나라도 무조건 깎는 거지. 그러니까는 오히려 약간 중위권 입장에서 스스로 있는 게 나올 수도 있어. 문항수도 줄고 그러니까. 그리고 좀 막 상위권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냥 뭐 문제 더 풀고 차라리 깎일 일이 없으면 게 편하니까. 하여튼 이렇게 붙달아 볼 수가 있어. 알겠지? 자, 여기까지가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제 대단원, 일단원, 일단원 이름이 뭐냐면 이름도 좀 몰라줘 사실은.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야, 이름이.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함수의 극한을 공부를 했고 그 극한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뭘 했느냐? 연속을 공부를 한 거지. 그리고 83쪽에 나와있는 사익값 정리의 실생활 활용이라고 써있네, 그쵸?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야. 자, 여기 한번 이거 보세요. 이런 말이야. 자, 샌드위치가 이제 뭐 샌드위치가 이만하게 피자가 이렇게 해서 피자가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자르다 보면 뭐라는 얘기야? 정확하게 2등분 할 수 있는 이 선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야. 왜? 사익값 정리에 의해서. 사익값 정리에 의해서 0에서부터 만약에 얘는 뭐 8이라고 해보자. 전체 넓이를 그냥. 알겠지? 그래버리면 2분의 파이가 되는 선이 반드시 있어야 돼. 왜냐면은 2분의 파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는 쉽게 말하면 얘는 2분의 파이 입장에서 음수 역할이 되는 거고 얘는 2분의 파이 입장에서 양수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2분의 파이보다 작은 쪽, 2분의 파이보다 큰 쪽. 그러면은 작은 쪽에서 큰 쪽을 넘어갈 때는 반드시 어디를 지나게 되어 있는 거야? 2분의 파이가 되는 값을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런 의미에서 이게 재밌어요. 83쪽에 보면은 교과서 특강 문제 1번, 교과서 특강 문제 2번,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위에 이제 뭐 햄 샌드위치 정리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뭐 1916년 써있죠. 영국 수학자 스톤하고 미국 통계학자 터키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넓이라든지, 부피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반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한 거야. 이걸, 뭐를 이용해서? 사이값의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한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극히 단순한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들이 단순한 얘기를 증명을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1 더하기 1이 왜 2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 뭐 하나 없는 거죠. 근데 교과서 특강 1번 문제도 이런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런 화살표 모양에서 쉽게 말하면, 얘는 교과서 문제에서 아주 잘 다루는 거거든요. 잠깐 설명해 줄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가 뭐 하겠다는 거야? x=t라는 어떤 선에 의해서 넓이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지. 이렇게 넓이가 좌우. 알겠지? 그러면은 정확하게 1등분이 되는 T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야. 정확하게 뭐가 되는? 그치, 1등분이 되는 T값. 근데 정확하게 1등분이 되는 T값을 우리는 왜 구할 수가 있냐? 방금 여기 위에서 설명했던 햄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어떤 넓이라든지 부피는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1등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뭐 좌표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푸노 방식이 뭐 거기 나와 있어요. 어쨌든 뭐 의미만 이해하시고 학회에서 혹시라도 뭐 수행평가나 그런 걸 본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할 테니까 의미만 일단 지금 좀 이해를 하세요. 왜 이거 하나 이거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거기 84쪽에 이제 2번 보면 사익값의 정리 실생활 문제는 얘들아 이런 문제도 있어. 어떤 문제도 있냐면 여기 봐봐. 기상캐스터가 딱 와가지고 아 오늘의 최저 기온은 아 10도에서 시작을 해서 한낮에는 뭐 25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어. 알겠니? 그러면 그 오늘 20도가 되는 거는 적어도 몇 번 있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지. 간단해요. 10도였다가 25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거 아니야. 온도라는 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20도가 되는 거는 최소한 두 번에 있다라는 거지. 물론 두 번 있는 건 아니야. 왜냐면은 순간적으로 20도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 그럴 수 있잖아. 낮에는 약간 온도가 그럴 수 있잖아. 그치? 어쨌든 간에 최소한은 두 번 이상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뭐에 의해서? 사익값의 정리에 의해 가지고 다 뭐 할 수 있어?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야. 알겠지? 그래서 뭐 지금 사익값의 정리가 실생활 문제, 뭐 한라산의 해발 고도라든지 뭐 버스 정류장 문제라든지 뭐 하는 그런 것들, 뭐 시속 관련된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교과서에 있으니까 뭐 그런 걸 아시고. 85쪽에 보면은 함수의 연속의 성질에 대한 진입 판단이라는 거는 지금은 너희들이 조금 이제 부담되고 어렵고, 왜 그러냐면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앞쪽에 있는 문제들을 조금 풀고 나서 감이 잡혔을 때 설명을 해야 너네가 이해가 좋지, 지금 설명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요. 수학은 절대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처음에 선행할 때 너무나 어려운 교재라든지 너무나 어려운 막 문제를 막 다 풀려고 할 필요가 없어. 절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알겠지? 처음에는 그냥 아, 이 단어도 뭐를 배우는구나 그러면서 개념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그 이해, 그리고 그 개념을 직접적으로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단순한 문제들 있잖아. 그렇게만 공부하셔도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단 한 번을 하고 나서 돌아와서 다시 할 때는 훨씬 더 넓게 공부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 참고적으로 뭐 공부하신 분들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네요. 그런 문제들은 이제 뭐 수능특강 1번부터 해가지고 뭐 여기 지금 4번까지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경화는 이 문제 나옵니다. 작년도, 지작년도 해마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는 선생님, 이것도 꼼꼼하게 그렇게 짚어주도록 할게요. 단원평가를 좀 넘어가서, 너희들 공부한 부분은 얘들아, 단원평가 일단은 기본 베이직까지는 좀 다 풀어야 돼. 95쪽에 보면은 이제 뭐 마플 수능특강 해가지고 두 함수의 곱의 연속성,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일단 수능에서 연속 문제가 한 문제 나와.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극한하고 연속에서 총 세 문제 나와. 극한하고 연속에서 총 세 문제가 나와. 쌤이 너희도 이제 뭐 내년에 수능을 봐야 되니까 너희들은 그나마 다행이야. 왜 그러냐면은 너희들 선배들이 일단 있으니까, 올 선배들이 제일 뭐야? 약간은 불쌍해. 수능 보는 입장에서. 왜? 기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걔네들은. 아무것도 없어, 기출도 없어. 당장 3월 그 시험을 이제 포스 발써야 되는데, 어쨌든. 아니면 원래는 오늘 보네. 최초가 3월 12일이거든. 어제 4월 2일이라 보는데, 그러면 니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작년 선배들이 봤던 기출이라는 게 있잖아. 그럼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느낌이 있는데, 지금 고3들은 없어, 기출이. 작년 거 보면 되지 않죠? 작년 거하고 완전히 교과 과정이 달라졌거든, 완전히. 그래서 하여튼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그동안에 이제 뭐 수업했던 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그냥 해서 나름 분석을 해가지고 고3들 수업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수원은, 니가 수원 다 배웠으니까 파트가 몇 개입니까? 세 개. 뭐? 지수로그, 지수로그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수로그 함수, 그치? 그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게 되면 삼각함수, 뭐 그래프, 방정식, 부등식, 그러면서 뭐 동경 이런 것도 했었지. 그 다음에 이제 수열, 최근에 했었죠, 수열. 이렇게 파트가 세 개 파트예요. 수투도 파트가 세 개 파트예요. 수투도. 대나무 이 세 개야. 이게 뭐냐면 함수의 극한하고 연속이야. 지금 우리가 방금 이걸 끝낸 거지.
끝냈다기 보다는 한번 봤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미분하고, 미분하고, 이제 적분이 됩니다. 확통은, 확통도 단원이 세 개예요. 뭐냐면, 경우의 수하고, 경우에서 너는 배웠죠? 뭐, 중복수냐, 중복주화, 막 이런 거, 원수냐,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확률, 좀 확률 너희들 좀 반절배웠어, 반절. 어, 확률 배우고, 조건 확률도 안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통계, 이렇게.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뭐, 너희들이 이제 어떤 뭐, 이과 쪽에 과를 안 간다면은 아마 수원수도 확통 과목을 너희들 선택을 하겠지. 얘는 공통 과목이니까 확통을 당연히 선택을 하겠지. 미적분이나 기하를 하진 않겠지. 자, 어쨌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얘가 이제 11문제, 얘가 11문제, 얘가 8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왜? 확통이 아무래도 이론에 비해서 범위가 조금 모호하니까, 어, 작으니까, 센 생각이고,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수능 그 출제 기본 원칙에 보면은 모든 그 과목이 과목별로 80%에서 120%까지 될 수 있어. 쉽게 말하면 세 번이니까 10문제 아니니. 그래 안 그래? 그런데 20%를 풀마 조정할 수가 있어. 그러면 20%라는 건 두 문제라는 얘기거든.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11개, 8개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지금 지수 로그하고 삼각하고 수열하고 있는데, 어, 쌤 생각은 뭐 여기서 이렇게 4개, 여기서 4개, 여기서 3개 이렇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여기서는 여기서 3개, 여기서 4개, 여기서 4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경우의 수에서는 여기서 3개,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뭐 이 정도 나오거나 여기서 뭐 여기서 3개, 2개 또는 뭐 여기가 2개, 3개 정도는 바뀔 수 있어. 어쨌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수능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얘만 이제 놓고 보면 함수의 극한하고 연소하고 지금 우리가 많은 걸 배웠는데 세 문제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세 문제가 뭐가 나오냐? 첫 번째 문제는 단순한 극한 계산 문제가 한 문제 나와. 번호로 보통 뭐 2번이나 3번, 즉 2점짜리. 어, 어떤 게 나오냐? 무한대분의 무한대폭이 나옵니다.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한 문제가 빠져.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에서 조금 고난이도 문제가 나와. 무슨 문제? 미정계수 구하는 문제. 이렇게 리미터 해놓고 나서 위에다가 A, B 같은 거 하고 미지수 집어넣고 삼차함수 해놓고 나서 무슨 말인지 알지? 그 다음에 한 문제가 나와. 연속에서. 연속에서 나오는데 연속에서는 뭐가 나오냐? 어, 곱하기 연속이 가장 대세야. 알겠지? 그 선생님이 그 문제 잠깐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너희들 이미 지금 봐봐. 어쨌든 간에 뭐 이만큼 받고 그 다음에 이거 받고 그 다음에 하여튼 이거를 다는 못 볼 것이고 지금 3월까지 선생님 어쨌든 뭐 특별히 없으면 수업할 건데 이 미분이 굉장히 양이 많아. 미분이 이거 두 개 합치면 똑같아. 양이 어, 그 미분이 굉장히 많아. 얘도 다 봤고 이거 반절 봤잖아. 그렇지? 그럼 이거 반절 만약에 보게 되면은 벌써 다 했고 이만큼 했고 하면은 이만큼만 더 하면 돼.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뭐 하여튼 고2 때 배우는 어느 것 한 과목도 수능이 안 들어가는 과목이 없으니까 좀 열심히 좀 해. 자, 한 문제 한번 보여줄게 선생님이.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주어졌어. 어떻게 주어졌냐면은 자 x 플러스 3 선생님이 이거 약간 그 설명을 공들여서 했기 때문에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gx가 뭐냐면 x 플러스 a야. 문제가 보통 이거야. fx 곱하기 gx가 어,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지? 어, 곱에 대한 연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이 곱이 실수 전체에서 뭐가 되고 싶냐? 연속이 되고 싶다 이런 말이 되겠지. 알겠어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된다는 거는 봐봐. 얘는 뭐 1차함수니까 문제될 게 없을 것이고 얘하고 얘도 각각은 1차고 1차가 되겠네.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런데 어디서 만납니까? 1에서 만나. 1에서 만나는데 1 집어넣으면 얘는 4가 되고 얘는 1 집어넣으면 뭐가 돼? 2가 돼. 1이 되거든 얘. 이렇게. 그치? 어. 그러니까 fx라는 건 결론적으로 x 이퀄 1에서 불연속이야. 불연속일 뿐만이 아니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끊어져 있어. 얘는 어쨌든 뭐 3, 뭐 4고 얘는 어쨌든 1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뭐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얘가 x의 볼륨.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가 곱하기만 b니까 g1이 뭐가 되면 해결한다고? g1이 0이면은 해결해버린다고. 얘가 0이라는 거는 연속함수에서의 함수값은 극한값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g1이 0이라는 의미는 아 함수값이 0이다 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극한값까지 다 0이 돼버리는 거야. 연속함수니까 이해되지? 결론적으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다 0이 되기 때문에 얘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하더라도 좌극한끼리 곱하고 우극한끼리 곱하고 함수값끼리 곱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0이라는 똑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1 플러스 a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문제를 풀어버리면 끝나요. 물론 3점짜리 문제이긴 합니다. 아주 쉬우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느낌만 딱 가지고 어떤 느낌에 이렇게 곱하게 했을 때는 둘 중에 하나가 그렇지 하나가 불연속인 쪽에 값을 집어넣었을 때 0을 만들어버리면 걔는 연속이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 핵심이.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두 번째 2017년 11월 교육청 고등학교 2학년 1학년이지 나영이라는 거는 문과 계열 그 시험지를 나영이라고 합니다. 고1 때는 문과 이과가 없었는데 고2 때부터는 수학은 이제 가형, 나영 이렇게 나눠져요. 가형이 이제 자연계 친구들, 나영은 인문계 친구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fx gx equal 1이 연속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fx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x equal 1에서 불연속이 되고 있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 알아서 내만 가요. 결론적으로 G1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A